10만원짜리 한 6, 7년 됐는데 줄을 한번 교체해보고요. 이제 세팅 할 겁니다. 10만원짜리 기타도 줄 갈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어떤 소리가 날지 잘 모르겠지만 사운드는 뭐 굉장히 좋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일단은 줄을 빨리 교체를 한번 해보고요. 사용된 줄은 TOP라는 저렴한 줄인 것 같습니다. 포스포 브론즈라고 되어 있는데 국산 기타 줄인 것 같고, 이거 레슨 받으시는 분이 이거를 저를 몇 개를 주셨어요. 기타 줄 교체하시라고 주셨는데 그거 한번 갈아보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거 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소리가 버직나네요. 렉이 살짝 누웠어요. 살짝 누워서 그것만 좀 펴고 사운드 장난 아닌데? 소리 한번 들어보죠. 소리. 이게 지우드에서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한 6년 넘었을 거예요. 7년 가까이, 6년, 6년. 15만 원짜리 그때 당시에. 소리 괜찮네요. 6년 됐으니까 뭐 중고로 팔면 뭐 5, 6만 원 나오려나요? 근데 만약에 집에 이런 기타 있으시면 그냥 막 버리지 마시고요. 줄 갈아가지고 세팅 한번 받으시고 쓰시면 좋아요. 국산은 더 좋아요. 네, 나무도 되게 좋고 1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합판 기타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괜찮아요. 그런 거 입문용으로 사가지고 뭐 쓰는 거 아니야? 뭐 휴진 거 아니야?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타 다시 시작하실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기타들을 적당히 수리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. 비용도 별로 많이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예, 그래서 이런 기타 있으시면 예, 줄 갈아가지고 이렇게 쓰세요. 소리도 되게 좋아요. 딱 봤을 때 만듦새가 안 좋은 기타들도 있거든요. 그런 거는 뭐 줄 갈아도 사실 톤이 좀 별론데 그리고 넥 상태도 별로라서 잡기 되게 힘들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못 쓰죠, 기타가. 근데 15만원, 17만원 뭐 중국산, 인도네시아산 기타들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. 되게 좋아서 그 정도만 쓰셔도 되게 충분하게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. 방학이니까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면 예, 이렇게 줄 교체하시고 일단 세팅도 조금 하시고 줄 교체도 잘 못하시겠다 싶으시면 그냥 들고 가세요, 샵에. 그러면 다 해줘요. 내 상태가 어떠니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니까 예, 그냥 가셔가지고 한번 예, 점검 받으시고 기타 다시 한번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. 이게 좋잖아요, 사운드. 네. 생각보다 좋죠? 이상하지 않죠? 튜닝이 이제 처음 한 거라 좀 계속 튜닝이 나오고 있는데 비싼 줄 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오겠습니다.